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 주인공은 요 친구가 아니라, 네, 여기 짱 박혀 있는 요 친구예요. 네, 요 친구 이름은 미아코니스 토드라고 하는 아이고, 요게 성체거든요. 그런데 저희 매장에, 오. 네, 저희 매장에 요 친구 애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. 던진 거 아니에요. 이 친구 점프를 잘해가지고 혼자 알아서 뜁니다. 이렇게. 자, 안녕. 그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바로 이 친구들. 보시면 엄청 작아요. 얘네들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두꺼비들이 벽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얘네가 애기라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벽을 엄청 잘 타요. 세상에. 몸이 가볍잖아요. 그래서 그런가? 너무 귀엽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한 번씩 톡 해가지고 내려놔야 돼요. 많습니다. 한 40마리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육 환경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이렇게 솔, 요 제품을 사용했고요. 저희 매장에서 소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,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두껍게 깔아놨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물그릇. 요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발이 닿을 정도로 좀 얕은 물그릇이 좋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박아놨고, 그 얕은 물그릇이 요 친구들한테는 좋은 게, 사람한테 안 좋은 게, 증발이 엄청 빨리 돼가지고 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? 네, 갈아주셔야 돼요.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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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그리고 온도는 24도에서 26도? 27도까지 맞춰주시면 되는데, 뭐, 25도 언저리다 라고 하면은 뭐 따로 스팟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되고요. 다만, 요 친구들이 지금은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곳이 촉촉한 상태인데, 이제 드라이존이랑 웻존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. 그래서 한쪽은 이제 촉촉하게, 한쪽은 건조하게, 이런 식으로 사육하시면 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를 조절할 거예요. 엉켜있다. 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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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들이 지금 사이즈가 한 요 정도로 엄청 작아요. 그래가지고 사육장에 이런 구멍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는 다 막아놨거든요. 탈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런 작은 구멍이 있으면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밥은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네, 밥은 주에 3회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, 뭐 월, 수, 금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, 또 칼슘제를 급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월, 수, 금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뭐 금요일만 칼슘제를 더스팅 해준다 이런 식으로 칼슘제를 급여해 주시면 되고요. 지금 요 사이즈 아이들이 먹는 게 피네드 사이즈를 먹고 있어요. 얘네보다 더 작은 한 요 정도 사이즈 귀뚜라미를 먹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네요. 귀뚜라미 싫어하시는 분들도 피네드 사이즈는 뭐 개미 같다고 해가지고 되게 거부감 없이 요 친구들 데려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유연도 해라. 무빙하네. 어디까지 얘기했지? 유연도 해라. 네, 아무튼간에 먹이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고, 또 칼슘제 꼭 급여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얘네들이 그 야생에서는 뭐 돌도 핥아먹고 모래도 씹어먹으면서 칼슘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사람이 딱 환경이 조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밖에 조성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칼슘제는 꼭 급여를 해주셔야 돼요. 더군다나 얘네들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칼슘제가 없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칼슘제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귀여워. 아, 그리고 폴리나제를 원래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요 친구들이 먹는 게 피네드 사이즈잖아요. 폴리나제가 깔려 있는데 피네드를 이렇게 뿌려주면은 폴리나제 사이에 피네드가 껴서 죽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소울 많이 추천드려요.
너무 귀엽습니다. 아, 요 친구들이 벽을 잘 타는 만큼 뚜껑이 있는 사육장을 사용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또 뚜껑 있는 사육장 네, 탄탄테라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매장에서 살아갈 겁니다. 너무 귀엽다. 근데 만지기도 미안한 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못 만지면 터질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친구들 들어왔다고 뭐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. 너무 귀여워요. 네, 양서류들 요 친구 외에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뭐 양서류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시면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귀여워. 네, 그리고 다른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, 매장 많이 놀러와 주세요. 피네드 뿌려줘야 되겠다. 배고픈가 보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야? 민고하이! 외면하는데요? 뚱땡이 날고 있어요 지금. 이거 뭐 사는 들리. 진짜 돼지다. 민고 뚱땡이지? 민고 돼지야. 상의도 살쪘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평박 김평 김평 여기 봐야지. 네, 감사합니다.